202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2 클러치 인사이드 분석관 미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석관 김세철입니다. 오늘 신나 보이시네요. 얍! 얍! 옷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아, 이거는 또 루턴 단장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저도 좀 탐나네요. 이거 너무 좋아요. 드디어 발로란트 최초의 국가대표팀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루턴 게이밍인데요. 네, 준결승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비전 스트라이커즈를 꺾고 결승에서 담원 기아를 상대로 3-0 완승을 거둔 루턴이었는데요. 네. 특히 준결승전에서는 스테이지 1의 리벤지 매치였는데 비전 스트라이커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까지 단 한 번의 매치 패배도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루턴이었습니다. MVP로 뽑힌 라키아 선수의 소감도 정말 인상 깊었었는데요. 진짜 저희 팀은 근철이 형으로 시작해가지고 근철이 형으로 만들어졌고 여기까지 온 것도 근철이 형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해준 근철이 형에게 진심으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솔로 선수가 정말 많은 것을 했었고 네. 코치 감독님과 더불어서 게임을 네.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해요. 확실히 FPS에 대한 경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감독분들을 다 치더라도 솔로 선수의 경력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클러치 인사이드에서는요, 단 한 장의 아이슬란드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펼쳐진 루턴 게이밍과 담원 기아의 결승전을 분석해 볼 텐데요. 마지막 운명을 건 세 번째 매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하기에 앞서 양 팀의 전략을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결승전인 만큼 두 팀 다 엄청난 전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담원기아 입장에서도 요루를 꺼내들면서 히든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 라운드를 휩쓸었지만 후반 라운드부터는 루턴이 준비했던 픽, 스카이, 아스타라를 통해서 정보전에서 완벽하게 우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 맞습니다. 확실히 1, 2, 3세트를 돌이켜보면 1세트는 네. 예전의 루턴 모습이고 2세트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 그렇죠. 3세트에는 정말 여태까지 꺼내들지 않았던 픽과 안정적인 아스트라와 킬조이의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소바와 스카이를 이용한 또 정보전도 능한 그런 요원 조합을 꺼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솔로 선수는 오도하기 더 편해지고 그런 심리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먹혔고요. 보통 1라운드를 지고 나면은 스코어를 한 뒤에 다음 라운드에 총기를 사는 게 보통 그냥 국룰이거든요. 담원 기아 같은 경우는 결승 날에서는 피솔 전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피솔 라운드를 이기고 그 다음 라운드 안전하게 이기는 운영까지 나왔죠. 보통 본인들이 올 스펙터를 드는 게 아니고 두 명 정도가 죽는다 하더라도 권총으로 네. 총기를 떨어뜨려도 크레딧 손실이 안 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안전하게 하고 있었는데 루턴 같은 경우는 쉐리프만 산 게 아니고 중갑옷을 사면서 네. 굉장히 세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쉐리프 소리를 계속 내다 보니까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쉐리프를 샀구나라는 생각만 하지 중갑까지 샀다고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라키아 선수는 불독까지 구매를 하면서 세트 내내 담원기아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던 루턴이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루턴만의 독특한 자금 운영법이 있었습니다. 20라운드 함께 보시죠. 자, 적정. 이거 확정이에요? 이거 잠시만요. 확정이에요. 우와. 그대로 패리가 와 이거. 판단 뭔가요?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는 10대9로 담원기아가 일단 밀리고 있긴 하지만 네. 트레드 상으로는 드디어 처음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요루가 미리 B사이트 쪽에 내가 건물 충돌을 써놓은 뒤에 A사이트에서 우리 지금 A사이트 갈 거다라고 계속해서 총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발소리를 내면서 흔듭니다. 어떻게 보면 담원기아도 준비한 라운드였어요. 그전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정하이 선수가 관문 충돌을 쓰기 직전에 인도하는 빛이 날라오는데 만약에 정하이 선수가 인도하는 빛을 맞고 관문 충돌을 썼으면 제대로 페이크가 됐을 텐데 인도하는 빛에 맞지 않았다 보니까 솔로 선수가 안 맞았네? 네. 그러면 이건 페이크다는 걸 알고 너무 빠르게 백업을 와서 제일 중요한 선수로 한 명 잡아버려요. 맞습니다. 일단 루톤 같은 경우에는 벤다라고 아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트레드 키로 내면서 인원수를 또 맞춰나가요. 라키아 선수도 정말 자신감이 있었던 게 과감하게 월샷을 하면서 네. 시크릿 선수를 정말 잡기 직전까지 때려놓습니다. 그 이후에 루턴이 얼마나 연습량이 많은지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카이 제트를 이 정도로 잘 활용하는 부분 제가 못 봤었는데 인도하는 빛을 날리고 그 사이로 제트가 뛰쳐 들어가면서 상대방은 눈에 보는데 아군은 안보니 아, 진짜 완벽한 연습량이었어요.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마치 브릿지 제트를 연기하는 것처럼 네. 스카이에 인도하는 빛 들어가자마자 연막 폭발하고 바로 순풍 쓰면서 제트 가면 잡아버려요. 들어가는데 트레이드 킬이 완벽하게 나와요. 와. 네, 트레이드를 너무 완벽하게 해줬고 마지막에는 벤다를 들고 있었던 페리 선수가 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 서데스 선수의 스킬 연계가 정말 빛을 발했던 게 처음에는 제트의 진입을 도와주고 그 이후에 숫자 싸움에서 유리할 때는 추적자 정찰차 콤보까지 쓰고 페리 선수는 마지막에 나와서 해결사 역할을 촉촉히 하는 모습까지 완벽한
연계와 크레드 운영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뉴턴도 진짜 어마어마한 연습량이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뉴턴의 플레이는 팀원들 특히 라키아 서제스 선수의 피지컬을 뒷받침하고 그 선수들을 양분하면서 전력 분배를 정말 완벽하게 했던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대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뉴턴이 성적 좋게 내가지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이슬란드 티켓에 거머쥔 뉴턴 게이밍. 한국 대표팀 자격으로 전 세계 최고 팀들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전승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세계대회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렇죠.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약점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아이스박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새로운 매트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페리 선수, 솔로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출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동생들을 이끌어서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이번 시즌 클러치 인사이드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아, 마지막이라고 하니 네. 또 오겠죠? 그렇죠. 또 오면 좋겠죠? 앞으로 펼쳐질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마스터스, 레이카비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뉴턴 게이밍에게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